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며 그를 자신의 기업과 산성으로 삼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의 입술을 먼저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와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통치자로 인정하며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궁핍과 주림의 쳇바퀴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구원의 새 길, 예배하신 축복의 길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성취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 아침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에 심판에 대한 경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백성이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맺은 언약대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복을 세상에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이 계속해서 되어질 때마다, 언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기억해야 할 바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하나님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뤄가는 삶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그 맺은 언약을 파기하거나 지키지 않았던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그 마음을 다하여서 약속을 지키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에 다른 한편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수술 도구와 같이 사용하였던 이방에 대한 동일한 경고와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수술의 도구와 같이 그 목적에 따라 쓰여지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처럼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이스라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스라엘 입술을 통해서 이 이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습을 쳐서 곧 삽과 괭이를 쳐서 칼을 만들어 보아라. 낫을 쳐서 낫을 변형시켜서 창을 만들어 보아라.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여라. 병약한 자마저도 강한 용사라고 외치며 용기를 내서 내 앞에 나와 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로 말을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조롱한 하나님께 대항해 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께 대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박살날 준비만 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방 나라와 백성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대항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닮아서 교만이 충천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참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라는 회복의 요청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지만 심판보다도 더욱 드러내는 것은 그 심판의 주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의 뜻은 오직 그 사랑하는 백성의 구원과 모든 열방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최종의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결코 어떤 인생이나 나라든지 어떤 생각이나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 앞에 설 수 없고 그 위에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교만과 영적 나태 등으로 여호와를 등질 뿐만 아니라 탕자처럼 떠나서 방탕과 타락,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곳에서 돌이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며 또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여 통치자이심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며 그 매일의 순간을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요엘서 1장 1절은 여는 예언사가 쓰여진 배경이나 선지자에 대한 배경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연 설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고 싶은 또 그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요점만 요약해서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두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표현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다면 여호와께서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또한 맞은 어떠한 순간과 상황일지라도 자신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맞는 이 코로나 시대는 일종의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 것은 분명하지만 심판의 날을 넘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날로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여호와의 날을 맞는 우리는 첫 번째로는 지난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이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난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대거나 혹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기보다 이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된다는 그런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 고백을 따라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허락하신 뜻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얻고 또 복을 증거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주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였는데 그동안 잃어버렸고 퇴색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 또렷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하는 믿음의 참된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옷을 찢기보다 마음을 찢고 주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오르신 뜻으로 바로 서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열방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빛을 또 복음을 하나님 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더욱더 구하옵기는 나와 우리 안에 상한 심령들을 고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악화되는 팬데믹의 상황 중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전도와 양육,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팬데믹으로 사역에 많은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육간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대하는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